이 맛 한번 보려고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와, 튀기는 소리부터 맛있다. 게떡지를 뜯어내고 반으로 자른 꽃게에 달걀물, 튀김옷을 입혀 통째로 튀겨냅니다. 게는 게 나름대로 다른데 1kg에 3마리짜리는 지금처럼 우리가 짜서 먹는 거고 4마리짜리는 간장용이고 그 밑에서 조금 적은 거는 튀김용이고 게가 구별이 있어요. 아무 꽃게나 다 튀기는 게 아니군요. 억세지 않은 작은 꽃게가 튀김용이랍니다. 이 꽃게 튀김은 어떻게 하다 하신 거예요? 인삼 고장에 가면 놀러를 가면 인삼을 튀기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와서 그걸 좀 튀겨서 팔아봐야 되겠다 해서 꽃게 튀김을 하고 요 골목에 내가 여왕이야. 꽃게왕. 성공하셨군요. 내가 여왕이야. 혹시나 해서 튀겨봤는데 역시나 맛있었다는 꽃게 튀김. 처음 손님상에 내놓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는 메뉴가 됐답니다. 바삭한 튀김옷과 부드러운 게살이 입속에서 퍼지면 웃음이 절로 난답니다. 맛있다. 살이 포동포동하고 쫄깃쫄깃 또 한 것 같고 튀김도 바삭바삭해갖고 그런지 몰라도 겁나게 맛있네요. 껍질도 바삭바삭해서 맛있고 되게 담백했어요. 아무래도 직접 잡으니까 양도 좀 다른 데보다 좀 믿음이 더 가고 그리고 또 신선도도 역시 믿음이 가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지금 한 세 번째 여기 오는 것 같아요.